김규리의 퐁당 퐁당. 방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옮기면 룸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룸은요, 영어권의 사람들에게는 여유, 의지, 여지, 여유 공간으로 그 의미로 더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미드를 보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Save room for ice cream. 아이스크림 먹을 배는 남겨놔.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 뱃속에 아이스크림이 들어갈 여유 공간을 남겨놓아라. 뭐 이런 뜻이겠죠. 네,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자주 방콕을 하면서 얻은 것들 중에 하나는요, 방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방, 당신의 방, 그리고 우리의 방에는 고립감이나 무기력감이나 외로움보다는 위안과 평온 그리고 여유가 좀 많이 많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품격 음악으로 가득한 금요일 우리 TBS FM의 방에는요,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자, 여기는 TBS FM 김규리의 퐁당퐁당입니다. 이 분이 누구냐? 네, 뉴스공장을 이어서 듣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삼천리 강산에 우리 강산에. 아, 저는 아까 전에 그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오빠! 이렇게. 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록스타 강산에 씨가 나오셨어요. 어떡해. 어제 갓 나온 따끈따끈한 신곡 라이브로 들려드릴게요. 성의 김밥. 성의 김밥. 김밥에 성의가 있다 있다 맛있다 김밥에 성의가 있다 있다 맛있다 성의가 있다 김밥에 성의가 있다 있다 맛있다 김밥에 성의가 있다 있다 맛있다 성의가 있다 커피 한 잔에 정신 차리고 장을 보러 시내로 나왔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 하도 멀게 고파와서 단초김밥 참치김밥 김치만두 먹으면서 돌아가는 길 김밥에 성의가 있다 있다 맛있다 김밥에 성의가 있다 있다 맛있다 성의가 있다 땡초 하나 먹고 나서 다음에는 참치 두 개 먹어야 맛있다 그래야 덜 맵다 돌아가는 길 김밥에 성의가 있다 있다 맛있다 김밥에 성의가 있다 있다 맛있다 성의가 있다 땡초 하나 먹고 나서 다음에는 참치 두 개 먹어야 맛있다 그래야
얼맸다. 김밥담에 김치만두 빠지 모두 먹고 나니까 집에 다 왔다. 김밥에 성의가 있다 있다 맛있다. 김밥에 성의가 있다 있다 맛있다. 성의가 있다 김밥에 성의가 있다. 네, 자리로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강산혜 씨, 고경천 씨, 그리고 최만선 씨가 첫 곡 성의 김밥 함께 불러주셨고요.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기혁 선생님. 예, 황교육입니다. 그냥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있습니다. 멀어지게 됐죠? 네. 좋네요, 이게 혼자 있으니까. 이게 그 영상 네.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뭔가 조금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그 TBS FM 정책상으로 좀 그 사회적 거리를 두자, 우리도 좀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인원을 이 스튜디오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을 좀 최소한으로 지금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게 황규희 선생님이 바로 옆에 스튜디오에 저희가 서로 창으로는 보이는데요. 네. 혼자 거기에서 지금 방송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날 그 스튜디오에서 듣는 게 이렇게 네네네. 이 안에서 같이 뵙고 싶었었는데 네네. 평상시에 그러니까. 제가 팬이거든요. 아~ 네. 아주 팬이에요. 네. 여기 안쪽에 모니터도 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네네네. 왜냐면 제 목소리 안 나가나요? 금방에 약간 이제 이야기가 맞물렸던 게 한규 그래.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이어폰을 끼셔야 돼서. 근데 이어폰이 어디 갔네? 네,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네. 금요일 날 오는 목적이 이 가수들의 노래를 그 코앞에서 듣는 그렇습니다. 네, 그 맛이죠. 그 맛이.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어폰, 핸드폰, 네, 핸드폰. 네, 말까지 스멀스멀 하시네. 근데 여기 옆에서 들으니까 네 어때요? 그쪽에서 듣는 소리는 좀 다른가요? 아, 그냥 라디오 듣는 거와 마찬가지죠. 네네. 오늘 온 목적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네네. 우선 우리 이 세 분이 아까 전에 첫 곡을 들려주시고 인사를 우리 퐁당 가족들한테 안 하셨어요. 우리 퐁당 가족들한테 인사 좀 각자 부탁드릴게요. 네, 퐁당 가족 여러분, 저는 제주 송당에서 왔어요. 늘 건강하시고 네. 네, 넉넉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경천 씨. 돌을 던지자. 돌 던지는 고경천입니다. 키보디스트입니다. 네, 건반과 코러스를 해주고 계신 고경천 씨 그리고 최만선 씨. 네, 저는 강릉에서 온 기타 치는 최만선이라고 합니다. 아, 뭔가 약간 뉴스공장하고 분위기가 다르네요. 아무래도 MC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곡으로 들려주셨던 성의 김밥. 네. 제가 처음 성의 김밥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차 잘못했구나. 성의 김밥 해서 그 성의 김밥을 그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이 집은 어느 집이지? 성의 김밥집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래가 시작을 했는데 김밥에 성의가 있다. 있다. 맛있다. 김밥에 성의가 있다. 있다. 맛있다. 성의가 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 음악을 만들게 됐는지가 우선 궁금합니다. 제 이제 제주 일상 중에서 이제 제가 제주도에 계세요? 네네네. 어, 언제 가셨어요? 지금 한 5년 됐습니다. 아, 5년 되셨어요? 네. 사는 곳이 네. 약간 그 중산간 시골이라 이제 마트를 가려면은 네. 차를 타고 시내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 갔다 오는 그 길이 이제 길에 마트를 이제 장을 보고 약간 좀 제가 늦은밤에 일어나다 보니까 가벼운 이제 커피와 간단하게 먹고 이제 마트를 보고 이제 해지기 전에 네. 돌아와야 되니까 그럴 때쯤 배가 고프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고 오기는 좀 그렇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예 그냥 그래서 김밥을 사서 이렇게 이제 까먹으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네. 맛있었어요. 그때 따라 그러니까 늘 예 근데
특별한 무슨 뭐 재료가 뭐 이렇게 특별하진 않은데 재료가 뭐 뭐가 들어갔나 난 아닌데 그때 절묘하게 네. 나의 그 시장기와 그리고 이 저희 그 뭐 마트 갔다 하는 길이 뭐 평상시 늘 드라이브하면서 사는 기분이거든요. 네. 워낙 풍경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거와 이제 더불어서 저 멀리 이제 그 평원에서 한가히 풀을 뜯는 말들을 보면서 김밥 하나 먹으면서 네. 뭐 땡초 하나 먹고 나면 좀 입안이 얼얼하니까 네. 참치김밥으로 또 달래고 그러게서 이 김밥이 근데 왜 이렇게 맛있을까 보니까 그 아주머님이 항상 친절하시거든요. 네. 언제나 이렇게 따뜻하고 그리고 가끔 뭐 서비스로 뭐도 끼워주고 그 아주머님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 아, 성의가 있구나. 그냥 맛도 맛이지만 그 모든 분위기가 그냥 다 행복한 뭔가 좋아 그래서 아티스트한테는 뭔가 그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탄생하게 된 성의 김밥, 네. 성의가 있는 김밥입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성의가 있다라는 게 그 단어가 문득 좀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하여튼 그 따뜻함이죠. 따뜻함이네요. 예. 네. 그럼 누군가가 이제 뭔가 이렇게 내가 어디 가서도 누군가의 배려를 받게 되면은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그 사람이 상당히 성의가 있게 보이잖아요. 감사함과 고마움, 예. 뭐 이런 배려라는 단어보다 성의라는 단어가 이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쓰는 말이죠. 나이든 죄송합니다. 왜 그러세요? 저희도 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을 되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고경천 씨. 네. 네, 우리 고경천 씨는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그렇지 미소년이에요. 미소년이었죠. 네. 지금은 흰머리가 많이 상해가지고. 네. 우리 죄송합니다. 고경천 씨는 그 아시는 분들은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우선 목소리가 진솔하시고요. 그리고 그 약한 심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또 새끼 손가락도 조금 짧은데 네, 건반 연주자로서의 어쩌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걸 딛고선 지금 건반 연주자를 네, 하고 계시죠. 그런 정보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와, 네, 깜짝 놀랐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고경천 씨는 윤도현 밴드, YB 밴드하고 강산의 씨와 함께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혼자서도 따로 그룹을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아, 오메가3로 네. 활동하시다가 네, 아주 옛날에. 지금은 안 하고 네. 계시는군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만선 씨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신인 기타리스트입니다. 아, 신인이라 하기에는. 불만 있고, 네. 이렇게 이제 형님한테 선택돼서 네. 같이 활동하게 된. 이번에 활동 같이 한지는 몇 년 됐는데요. 네네. 네. 신곡 발표는 이번이 처음. 아, 네. 그렇습니까? 그 사내 아저씨하고는 강산 씨하고는 제가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그 아주 그 코찔찔 흘릴 때 이게 가끔 강산의 씨가 이렇게 동생들을 불러주세요. 그래서 밥도 사주시고 그리고 밥 먹고 난 다음에는 이야기의 꽃을 피우다가. 그 옆에 그냥 그 기타가 있으면 기타로 이런 노래 저런 노래 자신의 노래가 아니어도 막 그냥 해주셨고요. 어느 날은 그 강산의 씨가 피아노도 치시고 윤도현 씨가 피아노도 치시고 맞아요. 기타 다른 분이 기타 치시고 그리고 원래 세션이었던 분이 노래를 부르시고 막 이런 좀 재밌는 잼 같은 공연들도 막 그냥 즉석으로 막 해주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봤던 자리가 우리가 조인선 씨가 왔었던 그 자리죠. 횟수로는 정확하게 아마 15년도 네. 좀 더 됐을 것 같네요. 저희 팀에는 조인성 씨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랬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한번 부르시면 무조건 시간을 다 빼고 달려갔던 게 그 어디에서 이렇게 멋진 가수의 노래를 옆에서 들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함께 했었던 그 시간들이 되게 주옥 같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앨범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어제 네. 0시에 발표가 됐죠. 네. 성의 김밥과 네. 툭툭탁. 네. 네. 이 두 곡이 그 오픈이 됐는데 오랜만에
앨범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제 삶의 그 스피드라고 그럴까? 왜냐면 예전에 이제 못 모르고라기보다 그때는 또 그게 맞았으니까 네. 한 4, 5집까지 냈을 때는 보니까 그 틈이 한 2년 터울이었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어느 틈인가 뭐 6년, 그다음에 8년. 아, 그러다가 이제 리듬이 달라지는 이제 10년 만에 내는 거던데 네. 네. 저는 뭐 이걸 그냥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왜 그러냐면은 뭐 내가 왜 그런다고 해도 소용없지 뭐 어쨌든 어떻게 흐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 사람들마다 호흡들이 다들 제각기 달랐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 인생에도 빠른 주기가 있는가 하면 좀 쉬엄쉬엄 가는 주기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기 멀리 계신 황길 선생님 숨소리만 예. 계속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볼 그냥 가는 거죠. 뭐 그 우리가 뭐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천천히 가자고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리듬이라는 거는 네.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그 의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뭐 의식하지 않는 네. 것 그냥 사는 거죠. 순간순간. 사내 아저씨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제 음악 얘기를 다시 돌아가자면은 네. 이제 제가 제주 생활을 굉장히 만끽하고 살고 네. 있거든요. 다 좋아요. 정말 평화롭고 늘 뭐 이제 자신한테 하려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러면 뭐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에서 그냥 있습니다. 그냥 뭐 풀들 보고 고양이 노는 거 보고 아, 뭐 조금 찌뿌둥하면 산책하고 아, 오름 올라가고 네. 그럼 뭐 좀 바다 보고 싶으면 바다 보러 가고 아, 그냥 이런 일반적인 소소한 일상인데 네. 이제 이것도 아주 평화롭긴 한데 네. 어느 날 문득 사람이 이 평화가 넘치다 보니까 약간 그 게으름이 좀 그 이렇게 살이 찌더라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가면서 좀 약간 삶의 그 약간의 그 텐션, 긴장감, 이 굳이 이제 말을 좀 갖다 붙이자면 얘기를 갖다 붙이자면은 그게 나한테는 좀 필요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네. 음악이 나오게 됐네요. 네. 그 게으름이 계속 살이 쪄야지 우리가 그 강산혜 씨가 활동하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득 얘기하실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요즘에 이렇게 놀이라고 하면 어딘가 가가지고 뭔가 찾아서 뭔가가 이제 뭐 누르는 게 있던지 뭐 만지작거릴 수 있는 게 있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가만 보니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그냥 그 모든 게 다 놀이가 되네요. 삶이 놀이가 되네요. 삶을 놀이처럼 살아가는 것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 제주도 부럽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황규혁 선생님 이원 예. 지금 여러분은 이원 생방을 듣고 있습니다. 옆에서 네 오늘 그래서 시금치를 해주실 건가요? 명태를 해주실 건가요? 시금치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요. 네, 시금치를 해주세요. 예, 김밥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김밥에 시금치 빠지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무조건 네.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김밥이 처음에 구성이 될 때 누군가는 만들었을 텐데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 시금치라든가. 아, 그게 네네. 그 김밥 이라는 음식이 그 일본에서 온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1930년대가 그 책이 조선 무상 신식 요리법인가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쓴 건데 그게 보면 맨 마지막에 일본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쓰다가 맨 마지막에 스시라는 항목으로 지금의 김밥의 모양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주요 구성물이 이래요. 보면 뭐 표고버섯, 우엉, 뭐 시금치, 그 달걀, 마리 뭐 이런 것들이요. 지금 네. 우리가 먹고 있는 김밥과 굉장히 유사하죠. 이제 이런 김밥을 일본에는 다양한 김밥들이 있어요. 안에 그냥 뭐 고기 하나만 달랑, 다음에 뭐 우엉 하나만 달랑 들어가는 뭐 이런 것도 있죠. 막기라는 것도 김밥이에요. 뭐 이런 다양한 김밥이 있는데 이런 형태의 김밥을 그 후토마키라 그래요. 예, 후토마키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식으로 이렇게 변주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만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후토마키 일본의 김밥은 초밥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짓고 난 다음에 단촛물을 이렇게 더하죠. 네. 근데 우리는 그 단촛물을 빼요. 그리고 참기름으로 이렇게 비비는. 그래서 그 맛으로 보자 그러면 일본의 그 김밥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종류들을 보면 이제 시금치, 당근, 뭐 우엉 뭐 이렇게 들어가서 참기름까지 이렇게 더해지니까 네. 맛의 포인트는 오히려 비빔밥에 가까워요. 네. 네. 비빔밥화 되어 있는 모양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일본에는 그러면 일본에서 온 음식인데 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바뀌냐 그러면 일본에는 김밥 전문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김밥 전문점이 있어요. 굉장히 네. 많죠. 굉장히 뭐, 많죠. 뭐 천국 뭐 이런 거. 네. 굉장히 많아서 분식집에 다 김밥 팔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김밥의 종류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아까 그 강산혜 씨 노래 보면 뭐 땡초 김밥, 참치 김밥, 뭐 김밥 이런 김밥 전문점에 가면 한 30여 종의 김밥이 쫙 엄청 많아요. 불고기도 있고 참치 김밥. 네. 일본에는 네.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는 김밥은 전통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강박들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네. 일본의 김밥은 거의 변화하지 않아요. 그냥 내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김밥이 외래 음식이에요. 이거 전통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변형시키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맛있게 먹기. 그렇죠. 그냥 우리 속으로 변주가 꽤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이 문화라는 게 대체로 이래요. 원래 있던 지역에서는 별로 번성하지 못해요. 근데 그게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 네. 굉장히 많이 번창,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가 일어나고 번창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 김밥은 지금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거 원래 우리 음식 맞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 한국 거 아니야? 왜? 워낙 많은 다양한 김밥들이 존재하고 또 한국인들이 김밥을 일본인들보다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원래 김밥은 한국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죠. 자, 여기에서 그 김밥 안에 들어가는 시금치 얘기를 시금치 해주신다고 했는데 김밥 얘기를 제가 해서 이래요. 성의가 있네요. 네. 이 지금 시금치가 굉장히 맛있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겨울 시금치? 그렇죠. 이 시금치가 우리가 사철 먹기는 해요. 네. 그런데 사실 더울 때는 먹기가 사실 맹맹해요. 맛이 없어요, 사실 별로. 그러고 보니까 시금치는 조금 날이 쌀쌀할 때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예, 겨울 채소거든요. 아주 드물게 겨울에 재배를 하는 채소예요. 지금부터 나오는 시금치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섬초, 뭐 남해, 뭐 이런 데에서 이렇게 나와요. 남쪽 지방에 이게 가서 봐도 영하로 거의 떨어져요. 그래서 밤에는 땅이 꽁꽁 으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그냥 버텨요. 그리고 낮에는 조금 풀리고 하는 이제 이게서 이제 자라는데 이게 두 종류의 시금치가 있어요. 시장에서 보면 조금 짧은 것을 재래 종이고요. 네. 조금 길쭉한 것, 좀 보통 김밥에 들어가는 긴 건데 거.
길다란 거. 이게 품종이 사계절 무스탕 뭐 이런 품종이거든요. 네. 이런 계량종의 경우에는 조금 맛이 흐려요. 근데 약간 짧게 짤막한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재래종 뭐 토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 시금치의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당도가 무지 높아요. 아, 지금 먹으면 단 시금치를 먹을 수 있군요. 마음하게 달아요. 그런데 이걸 보통 우리는 이제 데쳐서 나물로 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데 네. 뭐 서양에서는 보통 뭐 익혀서 팬에 이렇게 볶듯이 해서 이렇게 먹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생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 시금치를 샐러드용으로 생으로 많이 먹거든요. 네, 네.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그 뿌리 있는 부분은 조금 억세니까 밑에 부분은 좀 잘라내고 생으로 샐러드 안에 넣어서 먹으면 이 단맛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갖다가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딱 그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시작. 아, 그래서 한 2월까지. 2월까지. 네, 시금치가 굉장히 맛있을 때입니다. 아, 네. 그러면은 긴 거보단 짧은 거 먹는 게 더 당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 이제 마트에 가 보면 뭐 섬초, 남해초, 포항초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깔리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그쪽이 많이 재배를 하는데 그렇군요. 이렇게 단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이런 시금치들이 왜 펼쳐져 있냐 그러면 네. 그 묶기가 힘들어서 펼쳐져 있는 거거든요. 묶기가 그러니까 왜 힘들... 짧아서? 아, 짧아서. 예, 짧은 놈들이. 그 시금치는 바닥에 바짝 붙어가지고 그 민들레가 땅에 바짝 붙어 있잖아요. 네. 그처럼 그 네. 시금치도 다 그렇게 바짝 붙어서 자라거든요. 그걸 네. 나수로 이렇게 떼고 난 다음에 끓고 난 다음에. 그걸 묶어내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펼쳐진 상태. 요 길이도 막 들쭉날쭉해서 묶기가 조금 곤란한 것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시면 대체로 와 그냥 데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뜯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와 이렇게 달았나 시금치가. 아, 또 궁금한 거 생겼어요. 네. 그 만화를 보면은 뽀빠이가요 시금치 하면 뽀빠이 생각나잖아요. 힘이 빠지면. 그 시금치 그러니까 블루투스한테 당하는 올리브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올리브가 살려줘요. 네, 살려줘요. 뽀빠이 하면은 저기 뽀빠이가 옆에서 시금치 캔을 따서 시금치를 먹고 갑자기 힘이 세져요. 약간 올리브 닮으신 거예요. 근데 시금치에 어떤 힘이 있길래 그렇게 만화까지 사용한 게 그 철분이 많아서 뭐 건강에 좋다라는 것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사실 그게 그 과학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 네. 철분이 많다는 게 1800년대 어느 독일 과학자가 그 성분 분석하면서 소수점짜리를 찍을 때 잘못 찍어가지고 아 그래요? 열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이 일어났다. 엄청나게 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전화에 확 달라졌네요. 네, 그래서 그 시금치나 이런 채소류들이 아이들이 잘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그 아이들한테 시금치나 이런 걸 많이 먹어야겠고 먹여야 되겠고 네네. 그리고 그 시금치 통조림 회사가 네. 있었는데 그 통조림 회사가 그 뽀빠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아~ 지금도 사실 그 회사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 뽀빠이가 그려져 있는 그려져 있는 통조림이 아직 팔리거든요. 아~ 그 PPL이었군요. 네, 그래서 그 시금치가 통조림으로 해서 하이가 뽀빠이 덕에 그 시금치가 많이 팔리게 된 것은 맞아요. 네. 근데 그게 건강에 좋은 뭐 힘이 갑자기 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시금치의 주 성분은 보통 섬유질이고요. 뒷일 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은 힘이 불 끝나게 하는 그런 뜻을 잡고 웃음이 거기서 나오시면 어떡해요. 아 그런가요? 강산혜 씨 아, 네. 상상이 됐잖아요 순간 어때요? 네. 예, 끼어들어도 됩니까? 끼어들어도 됩니다. 네. 됩니다. 아니,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목소리를 쫙 듣고 있는데 네. 그 맛을 표현할 때 맛있다라는 그 맛 어떻게 네. 흉내를 잘 못 내겠습니다만 네. 맛있어요. 이런 느낌이 진짜 맛있게 들려져요. 맛있게 그 어감이 예. 발음이 엉망인데. 아니 그 액센트랑 말씀하시는 그 톤들이
제 개인 취향입니다. 저 시골 가면 그 땅을 이렇게 보면 어? 저거는 먹는 건데 저기에 저렇게 널브러져 있네? 라든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아, 맞아요. 이를테면 네. 냉이라든가 쓴박이라든가 뭐, 네, 그런 네. 것들 막 강아지들이 막 자기들이 뜯어먹고 막 밟고 다니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렇게 지천에 널렸는데 나는 마트 가가지고 사네? 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시금치가 또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시금치 바깥 보면 그냥 네. 그 은뜻 보면 잡초밭 같아요. 어, 네. 잘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네. 그 지금 제주도에 강산에 씨 지금 가서 제주도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가요? 그 흙 땅을 많이 밟게 되고 땅을 많이 그 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뭐 이게 좀 물이 잘 빠집니다. 물이 잘 빠져요? 네. 비가 오면은 물이 잘 빠지고요. 아. 어 그리고 거기는 보니까 그 밭이 여러 가지 뭐 한 2, 3모작은 하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제주도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또 뭔가 이렇게 환경 기후도 또 다르고 왜냐면 중앙에 이게 큰 한라산이 있다 보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여러 그 영향 기압이나 이런 영향으로 동서남북 그 기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맛이 다 달라가지고 그 매력이 있어요. 네. 제주도 부럽습니다. 그 저 이렇게 우리 퐁당에 모시게 됐는데 사실 강산의 씨의 매력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노래이기도 한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노래들도 그냥 막 이렇게 편안하게 시작해가지고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말하다가 노래가 갑자기 시작되기도 하고 그 말 내 당신의 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갑자기 싹 변환해서 노래로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 매력이 있는데요. 아이고, 예쁘게 봐줘서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지금 그런 걸 좀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정말 흠뻑 빠질 텐데 아쉽다 이런 생각이 지금 문득 들어서 네. 그 혹시 두 번째 노래는 어떤 곡으로 준비를 해주셨나요? 아니 뭐 근데 여기서 여기서 라고요 들을까 우리 여기서, 라고요 여기서 해달라는 거는 이구아나도 듣고 싶고 넌 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넌 할 수 있어도 좋아요. 아 그래요 우리 오랜만에 넌 할 수 있어. 아까 또 뭐 명태 어떻게 해달라는 명태도 괜찮아요. 명태도 좋아요. 근데 그러면은 강산의 씨 노래 음식 노래가 굉장히 많네. 엄청 많아요. 아니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어요. 음식 먹다가 행복해지시나 봐요. 그러면 저기 네. 그럼 규리 씨가 네. 아니 선생님이랑 이렇게 의논하셔가지고 네. 그 원하는 거 넌 말씀하세요. 한, 우리 코로나19로 지쳐 있으니까 네. 진짜 오랜만에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부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넌 할 수 있어. 알겠습니다. 네, 우린 할 수 있어.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친 우리 청취자분들 위로해 주는 마음으로 그래요. 네, 응원해 주는 마음으로 저도 힘 좀 받고 가야겠어요. 네. 두 번째 곡 들려주세요. 넌 할 수 있어. 진짜 오랜만입니다. 이 노래.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위로 많이 받았죠. 네 아까 전에 거슬러 오르는 아 그것도 그렇고 좋다 네 마이크가 네 아 됐어요 이제 됐어요 아까 자꾸 내려갔어서 네 됐어요 사투리가 여전하세요 네, 이게 매력이죠. 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후회하지 않는 소중한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씨의 넌 할 수 있어 함께 청해 들었습니다. 아 주옥 같네요. 네 오랜만에 노래를 들었는데 이렇게 마음에 힘이 생기는 그 기분이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싱글 앨범 이렇게 두 곡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툭툭탁 그리고 성의김밥 이제 앞으로 활동을 좀 그래도 여기저기에서 많이 뵐 수 있지 않을까 활동하시는 모습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공연 계획이나 어떻게 앞으로 계획 좀 저희 청취자들께 말씀 좀 해주세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아무래도 시국이다 보니까 네. 특히 공연에 관한 것은 이렇게 이제 미리 이렇게 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객이랑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네. 그 맛인데. 그래서 그건 좀 두고 봐야 할 것 네. 같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은 아니. 일단은 그래도 뭐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한도에서 그 요새 또 그 대세인 그 뭐 유튜브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오, 좋습니다. 네. 뭐 그런데 이제 네, 일단은 맞아. 홍보를 하러 다닐 겁니다. 네. 그 싱글 제목이 가만 있어봐라. 네. 가만 있어봐라. 싱글 가만 있어봐라. 이거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아니, 왜 그러니까 이, 그냥 제가 이제 평상시 사회적 거리를 두고 가만 있어봐라. 이제 물론 잠깐만 지금은 뭐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으로 네네. 썼습니다만은 네네. 내가 이제 말투 중에 가만 있어봐라. 내가 아, 맞아요. 아, 많이 쓰세요. 맞아요. 내가 지갑을 가져왔던가. 가스불 잠궜던가. 가만 있어봐라. 가만 있어봐라. 이거 어찌된 거? 이 나는 그런 이제 그런 재밌는 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재밌는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때 메모를 해놓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말 재밌네. 거기서 힌트가 얻었어요. 그 가만히 있어봐라라고 상대방한테도 할 수 있지만 내 자신한테도 가만히 있어봐라 이렇게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말이기도 하네요. 그 중에 약간 조금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쉼없이 이제 외부와 내부에서 막 내부는 내부대로 막 생각 끊이지 않고 온갖 잡생각과 네. 그리고 세상에 펼쳐지는 온갖 그 이걸 보고 있다 보면은 막 숨 못 쉬죠. 그래서 좀 참 가만히 있어봐라 라는 뜻을 포함해서 지어봤습니다. 1198님께서요. 20대 학업도 취업도 너무 암울하던 시절 동네 하천을 하염없이 걸으며 강산희님의 노래를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던 게 얼마 전 같은데 벌써 20년 전이네요. 특히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올라가는 연어들처럼과 라구요. 이 두 노래 너무 엄청나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은 라구요를 저희가 그 음원으로 들려드릴 예? 거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강산희 씨가 지금 얼른 가셔야 되는 다음 스케줄 때문에 얼른 가셔야 되는 상황이 돼서 라이브는 네. 그 저희가 음원으로 들려드릴 거고요. 저희 함께하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모두. 네. 늘 그렇듯이 지금을 즐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경치 씨도. 모두 건강하시고 네. 아 진짜 옛날에 같이 놀던 때가 사실 좀 진짜 그립네요. 네. 다시 좋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최만선 씨. 네 모두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활동 열심히 많이 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황기혁 선생님, 네, 네 인사 끝 인사 마무리해 주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명태 이야기할게요. 예, 다음 주에 명태. 자 마지막 곡 라구요 들려드리면서 이분들은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저는 계속 남아서 진행할 거니까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네 조심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김규리의 퐁당퐁당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산희 씨는 가셨어요. 네, 강산희 씨의 라구요 듣는 동안 정말 여운이 가득 담긴 문자들이 계속해서 도착하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드릴게요. 우선 실향민이신 아버지 생각나요? 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울컥합니다. 사연도 네 많았네요. 3879님께서는요. 마음이 울적한데 강산희님 노래를 들으니까 마음에 위안이 옵니다. 너무 좋아요. 힘든 상황 우리 잘 이겨냅시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한복님께서는요.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퐁당퐁당 좋은 아침 위로가 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강산희 씨 내가 왜 강산희 씨를 이렇게 좋아했지? 라고 생각을 문득하게 되돌아보니까 강산희 씨의 노래에는 정말 그 강을 거슬러 올라서 자신이 원래 태어났던 곳으로 그 복귀, 회귀하는 연어처럼 힘이 정말 강한 게 아닌가? 뭔가 음악의 힘도 있고 사람의 힘도 있고 의지가 음악에 담겨 있어서 그런가 그 음악을 함께하고 있으면 내가 잠깐 지쳐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나의 열정과 힘, 의지 이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깨우쳐지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강산혜 씨의 노래를 좀 사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랜만에 강산혜 씨 노래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활동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플망고님께서요. 남편이 강산혜님 왕팬인데요. 아침부터 개 탄 것 같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네, 1534님께서는요. 거실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아이들 방문이 열리고 막내 아들이 눈을 비비면서 김밥이 맛있다를 부르며 나오네요. 성의 김밥 듣고. 아니, 저는 진짜 성의 김밥 하길래 성의 김밥이라는 어떤 김밥집 가게가 있나? 왠지 그 김밥집 가게에서 김밥을 먹고선 그 음악을 쓰시지 않았을까? 이제 강산혜 씨가 음악을 만드실 때는요. 그 생활 곳곳에서 영감을 많이 얻으세요. 그래서 그 홀로 그 영감이 느껴지면 거기에 그냥 흥얼흥얼거리시다가 음악들을 그렇게 만들어 좋은 음악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성의가 있다. 김밥에 성의가 있다. 삶에 성의가 있다. 왠지 성의가 있다라는 단어를 계속 오늘 하루는 입안에서 계속 맴돌면서 사탕처럼 돌려가면서 성의가 있다라는 뜻을 좀 곱씹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저하고 네, 같네요. 0998님께서 오늘 하루는 강산혜 씨 음악만으로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라고 해주셨고요. 희망70님께서는요. 강산혜 씨 노래 들으니까 20살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모두들 각자 강산혜 씨의 음악과 강산혜 씨와의 그 추억? 음악과 그분의 추억? 들이 다들 정겹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들 한 번씩 떠올려 보면서 좀 날은 춥지만 나의 그 옛 기억에 한번 좀 잠시 푹 빠졌다 나오면 좀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 때문에 살짝 포근해졌는데요. 밤에는 다시 바짝 추워진대요. 그러니까 든든하게 입으시고요. 그리고 따뜻한 온기, 따뜻한 마음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얘기해도 아직도 부족한 마스크 꼭 착용을 해주시고요. 손도 자주 씻어주시고 가급적 좀 사회활동들은 조금씩 네, 반으로 줄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네, 강산혜 씨의 이번 앨범 두 곡 중에 아까 전에 라이브로 들었으니까 툭툭탁 네, 뉴스공장에서 라이브로 들려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신곡이니까 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힘든 거 있으면 이렇게 툭 내려놓으세요.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 안녕!